압축의 전략도 이렇게 된다면. 근데 쉽지가 않죠. 어느 게 먼저 튈지 모르니까.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에, 검색기, 주목 검색기 기준에서, 지금 현재 139,300원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139,300원, 9,500원, 9,700원 뭐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0% 편입 비중이고, 신규 편입자 2.5% 추가 7.5% 편입.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는 16만 원 그대로 가져가고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4차 편입이 14만 2,600원이었어요. 그 평단은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뭐 시간 얼마 없지만 오히려 저는 이게 정점이라는 인식을 안 잡습니다. 정점이면은 글쎄요, 이렇게 정점이 잡힌다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급 논리로 일단 기준을 잡고, 저 수급 범위가 실제 수급이라고 설정을 기준을 해서 16분인데 시간 없어요, 얼마. 그렇게 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뭐 높게 쫓아간 부분이 있는데 상관없진 않습니다만 추가 편입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해서 20% 비중까지 편입 가능하십니다. 25만 6,500원의 기준입니다. 20%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공포감보다는 조금 차분한 대처 기준을 좀 가져가셔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쪽의 경우도 일단은 보여지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서 우리가 이제 15% 편입을 한 상태고 차익 실현을 못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밀려 내려왔을 때 기준인데 추가 편입을 어차피 미끄러졌을 때 한다라고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마감 동시효과에라도 잡습니다. 5% 편입, 2.5% 비중. 이거는 아니죠. 뭐 어떤 이슈인지는 장 마감 이후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손절은 명확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기준이 23만 3천원. 이건 아니죠. 정확히 좀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공포감을 갖고 투매를 하고 야 정점이다 이 인식을 잡기 전에 그렇다 할지라도 돌려지는 흐름까지로 보시고, 그래서 비중을 조절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비중을 조정을 하고 잡아가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밑도 끝도 없이 윤정부가 기준점 설정하지 않잖아요.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린 거 다시 한번 싹 뿌려드리세요.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 잡아드린 거 VIP방 뭐 전체 유료 무료까지 싹다 뿌려드리세요. 분명히 우리는 자동차와 IT의 비중이 어찌됐건 합산 50%, 그리고 2차전지 거기에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기준에서 2차전지도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그럼 우리는 2차전지에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두 종목이 몇 프로예요? 합산해서 27%입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77% 이외에 23%가 2차전지인데 그 23%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금양이나 이런 쪽그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개별 매매 기준이었고, 결론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조금 무게감이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오늘 공식적으로 다 오픈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LG전자가 오늘 또 많이 맞았단 말이야. 어찌됐건 그래도 이쪽이 50%. 그리고 이두 종목 합쳐서 27%. 그러면 합산해서 77%예요. 77%에 어찌됐건 에코프로도 오늘 전일 대비해서는 플러스네. 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죠? 정신만 바짝 챙기면 돼요. 그래서 멘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사라는 정신 나간 애들. 제가 볼 때는 월요일날 가입하셨다 그날 탈퇴하신 분몇 번째 얘기하잖아요. 그분 제가 볼때 오늘 계좌 박살 났을 수 있어요. 거의 몰빵이지. 예를 든다면 죽는 거죠, 그러면. 한 방에. 제가 볼땐 자산이 더 있단 말이에요. 2억을 현금으로 세팅을 하고 2억이 현금이시고, 그리고 1년 가입 2,400, 2,520인가요?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그 2억 이외에 또 자산이 있으신 거야.
예?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굉장히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난 단타 칠 거야. 오케이. 어디서? 우리처럼 시가총액, 응?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전체 시장 13위. 오늘까지 하면은 얘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 더 올라왔을걸요? 응? 12위? 11위? 10위? 전체 시장 시가총액 비중 한번 봅시다. 순위를. 꽤 올라왔을 텐데. 지금 훅 하고 미끄러져서 그렇지. 뭐 어차피 카카오에는 안 됐겠네. 예, 오케이. 5, 6, 7, 8, 9, 10, 11, 12위까지 올라왔네. 13위였는데 12위까지도 올라왔네요. 그죠? 13위 했다가 훅 밀려서 15위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리고 13, 14, 15, 16위야. 어차피 포스코 케미칼은. 그리고 LG전자 밀렸는데 18위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차분히 고민해 보시고 결론적으로 이 종목군들의 변동성에 대해서 주의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 기준에서 우리가 차분히 대처하자, 몰빵하자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오늘 기준에 자, 우리 포트예요, 이게. 예? 좋으나 싫으나 3월 포트입니다. 뭐 옛날 거 보여드려 봐야 뭐5.7% 계좌 수익입니다. 2월 말 종가 대비. 예? 차분해집시다. 다시. 어? 윤정도 떼찌떼찌 하시고, 윤정도 니 혼자 흥분했잖아. 이렇게 떼찌떼찌 하시고. 시장이 2월 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권일 거예요, 아마. 어제 기준까지 시장이 마이너스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응? 와,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실제 자산이 들어가신 입장이신데. 그죠? 정신 바짝 챙깁시다, 우리. 예. 변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비중 조절은 철저히 하자라는 거고. 자, 2월 말 대비해서 시장은 0.17%의 강세였네요. 어? 그럼 오늘 지금 강보합이라고 치고, 그냥 보합이죠. 그랬을 때, 계좌 수익 우리는 얼마? 5. 지금 7.1? 그리고 나머지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공포감이 앞섰다. 당연하죠. 저는 안 그렇겠어요. 어?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저는 좋고 행복한 거는 포트폴리오를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분들 성향이 다 틀려요.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응? 또 오늘 무료로 다 녹화해서 드린 뭐 뿌리려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 실질 수익을 목표로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IT 자동차 50%, 2차 전지 얘네 둘 해서 27%, 에코프로까지 해서 32%, 33%. 그리고 나머지 27%를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 오늘 10% 들어갔잖아요. 15만 원까지 찍어서 그 난리치고 웃고 즐기고 정신 차려주 윤정도도 꺾이면 차익 실현해드려야 되는데 불과 이제 뭐한 20분도 안 남았으니까 20분? 20분 남았나요? 그러니까 차분히 대처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내일로 오버나잇 하시죠. 떼치떼치 해야지. 원칙 지키자매. 변동성 큰 종목 원칙 지키자매. 순간적으로 확 치고 올라오니까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정리하고 재편입했으면 되잖아. 그죠? 앞으로라도 여러분들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를 오늘 혼내시는 거 혼내시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형 잡주에서 어반리튬에서 오늘 매수 들어가서 어반리튬 14%에 들어가서 상한가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왜? 종목 검색해서 나왔으니까. 응? 오늘 뭐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종목 검색해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도 축제 분위기야. 시꺼분했지만. 어반리튬 같은 경우에 아까 몰아가지고 올려드린 거 보시면 다시 한번 복귀해 보자고요. 자, 어반리튬입니다. 얼마의 편입이에요? 이게 17만 7,800원이면 이게 한14% 돼요. 14%의 상한가. 상한가인데 상한가에서 전량 절반 매도 19,700원에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했잖아. 그죠? 지금 시장 가격이 17,730원인데 포착된 게 17,780원이잖아. 그다음에 조일 알미늄 이거는 이제 그 전체적인 기준에 노출이 돼 있는 거고. 이 차분하게 다시 복귀 계획 해봅시다. 동시효과니까. 금양 이수화학 15% 14%에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수화학은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상한가 의지하지 말고 49,700원 이탈 되면 전량 차익 실현. 그 화면 꼭 캡처해서 원고에 넣어야 돼요. 차익 실현을 잘하는 게 선수인 거야. 그죠? 윤정도는 혼내주라니까 농담해라. 문자 안 나갔잖아. 까분다고. 크, 대박 났죠? 이렇게 까분다고. 혼나야 돼. 에코프로 HN 10.53에서 상한가 같죠? 상한가 올려드리고 차익 실현하시라고 했던 부분, 응? 명확하게 캡처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상한가잖아. 상한가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올려드렸잖아요. 이건 문자까지 안 나간 종목군들이에요, 오늘. 어반 뉴트림 상한가 갔고, 응?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뜬 게 에코프로. 7.7%에 떠서 에코프로가 보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가격대 수준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2.5%를. 얘 오늘 실패. 실패 정도가 아니라 손실이 크죠. 굉장히 큽니다. 추가 편입을 해서 대처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이후에 나온 종목이 뭐가 나왔어요? 에코프로 BM이 나옵니다. 14%에. 그거를 문자를 또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22%까지 갔죠. 얘가 14%에 나왔잖아요. 그래 22%까지 간 거예요. 응? 14%에서 그럼 22%의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잡아드리려고 녹화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만원까지 찍었죠. 거기서 또 흥분해가지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해드리고 아우 진짜 혼나야 돼. 에코프로 BM이 계속 이걸 찍어놨단 말이에요. 왜 차익 실현 캡처를 해드리려고 그리고 문자 발송하려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기준가가 얼마였어요? 24만 4,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에 우리가 매수인 나갔다고. 그죠? 이 정도에 14% 15% 나왔어. 25만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응? 25만원까지는 안 될 거야. 15% 24만 6,000원, 7,000원? 응? 24만 7,000원 정확히? 응, 24만 7,000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가격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000원이 올라와서 시가총액 1위짜리에서 시가총액 전체 시장 10위짜리에서 6% 수익 났으면 1.5% 놓쳤으면은 3%. 그래서 25만 5천원을 아까 얘기한 거예요. 25만 5천원 이탈되면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대처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이 그러면 하루 오버나잇 하시죠 했는데 그 사이에 폭락으로 연출된 거야. 그래서 다시 문자 보내드린 게 여기 투매하실 이유는 없는 거거든. 지금 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전쟁 났어요? 아니잖아. 그렇다고 프로그램의 수급이 갑자기 급격히 꼬였어? 아니잖아.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 뭐가 그렇게 우려가 되고? 결론은 에코프로 BM이 얼마나 이제 돌리고 시간에서 얼마나 돌리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뭐 프로그램 쪽에서 바다간 쪽의 기준은 좀 머리 아픈 상황이 된 거죠. 내일 뭐 짧게라도 손절을 하더라도 끊어치는 걸로 기준을 잡고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결국은 까불까불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윤정도가. 그러면 손실폭을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에코프로 BM은 14%에서 들어와서 지금 한 3% 손실인데 손실을 너무 확장 지으면 안 되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코스모화학은 전일 기준에서의 평균 단가가 이제 우리가 48,000원이 안 돼. 47,000원 된가요? 48,000원?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전일 기준에 12만원대 초반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차익 실현 못한 게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기계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래서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공식적으로 이 네 종목이 2차 전지의 수익 또 단기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일부 장중 매매가 원활하셨던 분들은 뭐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신 거고 그리고 4월 1일 날은 이런 전략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동 매매를 걸어놨다면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이 됐겠죠. 그잖아요. 자동 매매 걸어놓으셨다면 윤종처럼 뭐 다른 거 설명한다고 놓칠 일이 없고 자동적으로 기계적인 차익 실현이 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교육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함께 강의 들으러 오셔서
자동 매매도 배워 가시고 요렇게 이제 뭐 낭패 보시지 않게끔 미리 야 수익 났는데 그냥 뭐 냅두기도 그렇고 여기서부터 얼마 밀리면 정리해 줘. 요런 기준점 설정하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여간에 하여간에 일단은 차분하게 잘 대처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마무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지금 뭐 시간에서 또 뭐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겠고 무슨 내용 가지고 이렇게 변동을 크게 줬는지도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이건 정점 인식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마감 방송 녹화 들어갈게요. 지금 녹화한 거는 이제